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풍경이, 아니,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네, 오늘은 거의 다 아이는 이야기예요. 마음씨 착한 놀부와 욕심쟁이 놀부라는 이야기예요. 아, 흥부와. 근데 좀잘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거꾸로 보여서 조금 잘못 헷갈려서요.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부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혼자서 모두 갖고 동생 흥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기 흥부와 놀부죠. 형에게 쫓겨난 흥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어느 봄날 흥부네 집 처가 밑에 집을 짓고 살던 제비가 그만 땅 마당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여기 제비를 그래서 죽었죠. 여기다가 집을 지었나 봐요. 그림을 좀더 그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해라 다리가 부서졌네.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리에 난 제비는 어디론가 날아가서 박쥐를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앞마당에 심은 박씨는 며칠이 지나 금세 커다란 밭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신이 난 흥부 아내는 잘 익은 박새를 따서 장단에 맞춰가며 박을 탔어요. 여기 박이 타고 있죠. 슬금슬금 톱질이야. 이박 타서 우리 식구 배불리 먹어보세요. 마침내 펑 하면 박이 갈라졌어요. 여기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첫째 박에서 번 박에서 금보가 나왔어요. 마구쏘다 나왔어요. 그두 번째 박에서 국물같이 으리으리한 집이 나왔어요. 나머지 셋째 번 박에서는 여러 명의 하인들이 나왔어요. 흥부는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 하인들이 나오고, 여기 금붕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거대 안 예쁜 멋있는 집도 나왔죠.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며칠을 안아누웠던 놀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깟 제비자리 부러뜨린 건 나도 할수 있어. 놀부는 이런 제비를 잡아. 잠시만요.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대충 치료해 주었습니다. 에헴, 너도 어서 가서 박씨를 물고 오너라. 죄송합니다. 놀부는 엄청 성격이 급하네요. 그러자 이번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나왔어요. 신이 난 놀부는 박씨를 마당에 싣고 박이 열리기만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 놀부의 지붕에도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커다란 박이 엄청 많이 열렸네요. 놀부와 아내는 익지도 않은 박을 타서 타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독질이야. 이박 타서 흥부보다 더큰 부자가 되어보세. 토불 잘 내고 있죠. 그러나 박이 열리는 순간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서 늘부의 집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는 게 빨리 보았네요. 부수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들은 놀부의 아내를 몽둥이로 때리고 놀부의 재물로 몽땅 가져가 버렸어요. 놀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흥부는 거지가 된 놀부의 가족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내집 정리하시고 편히 계세요. 오늘은 제가 흥부와 놀부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